네, 한인 어르신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인 어르신들만을 노린 전문 강도단들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10대 후반의 흑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올림픽과 하버드길 부근. 어제 오후 2시쯤 80대 한인 어르신이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Early afternoon we had two robberies, street robberies involving the same suspects and stole the victim's purse, pushed her to the ground. 용의자 체포에는 목격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용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번호를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주거지에서 10대 후반의 흑인 청년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Towards Kingsley and they ran into a witness and entered a waiting vehicle. So the witness was able to provide us with the license plate. 오늘 체포된 용의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여 동안 한인타운 부근에서 발생한 8건의 강도 사건의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 부분은 한인 어르신이었습니다. They don't live in the area. They do have criminal records. We couldn't do this without the community's help. 경찰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이들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